집을 정리하다 보면 쌓여있는 책들 버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만 버려진 책이 500만 권이 넘는다는데, 버려지는 책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헌책방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82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입니다. 방은 물론 거실과 주방까지 책장이 놓여 있습니다. 책장에는 고전을 비롯한 다양한 책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대학 교단에 섰던 한 교수가 퇴직한 이후 책을 보관할 곳이 없어 공간을 따로 마련해 모아둔 겁니다. 은퇴했다고 바로 연구해서 또 졸업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더 이제 유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장소를 마련을 했죠. 사정이 여의찮아 수십 년간 함께한 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책 가운데는 지역 현황과 문제를 연구한 중요한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나 자료들이 중요한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버려지고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기도 했다. 국가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남 대표 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만 한해 버려지는 책이 540만 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관 가치가 있는 책도 함께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남교육청이 나서 헌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교수나 전문 연구자들이 보관해온 헌책들로 꾸려진 공공헌책방을 만들어 시민이 이용하고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학생 수 감으로 여유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인류의 지적 자산을 보존하고 더 폭넓은 시민들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제안에 경남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방향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